인삼포커스의 서른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청남도 공주시 금강순간공원에서 열린 2023 대백대전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개막식은 고대 왕국 백제의 옛 도읍지였던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세계유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서 개최된 행사로서 일본, 중국, 베트남에서 참석한 해외 교류 도시 주요 인사와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의회의장, 공주시장, 부여 군수를 비롯해 충남도민 1만 4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1955년 시작해 올해로 69회를 맞는 대백대전은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입니다. 특히 이번 대백대전은 백제와 교류 관계를 맞았던 해외 국가들까지 참석해 성대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7월에 집중호우 피해를 빠르게 수습하고 개최된 이번 대백제전은 문화강국 백제의 가치와 진면모를 재발견하고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충청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